진행을 좀 해볼게.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할 내용이 뭐냐면, 뭐야? 집합의 연산이야. 연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더하기 빼기 그런 사칙 연산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사칙 연산이 아니야. 무슨 말 이해갔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선생님, 집합의 연산이면 뭡니까? 그래서 집합의 연산을 배우기 전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 요거들이죠. 싹 정리를 할 거야. 그래서 집합들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집합의 연산은 뭘로 하냐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아. 뭐 더하기 빼기 다 있어요. 곱하기 아니면 없지만 뭐 그런 의미의 그런 집합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리 다 했지만 첫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합집합이 있어. 이걸 딱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 이제 안 볼 거니까 기억하시면 돼. 무슨 집합? 합집합이야. 자, 표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집합 A 쓰시고요. 집합 B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A 합집합이라고 쓴 여러분들, 이거는 뜻이 뭐냐면 어떻게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셔야 돼? 얘는 원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쓰는 거지. 이제 여러분들 조건 제시법을 써주는 거야. 자, X 바 해놓고요. 원소의 형태고요. 얘 X가 어디에 속하는 거? A에 속하든지 또는 X가 어디에 속하든지 B에 속하든지 간에 어쨌든 A나 B 둘 중에 하나 최소한 속해도 전부 다 A 합집합이다. 그럼 얘를 여러분들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자, A 집합이 벤다 A가 있고요. 얘가 B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거야? A에 있어도 되고 또는 B에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이 세 가지 영역 다 되잖아. 그때 이 세 가지 영역 다 되니까 색깔로 칠하면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이 답이 되는 거야. 됐죠? 자, 합집합의 의미 요거 그다음에 원소 나이프 쓰셔야 조건 제시법 쓸 줄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의 벤 다이어램까지 이렇게 정리하면 끝. 두 번째 빨리 간다. 외운 거야? 외워야 돼. 끝이야. 다시 쓸 일 없어. 자, 이제 교집합 가볼게. 교집합이야. 뭐 외울 것도 없지 뭐. 그냥 당연한 거죠. 자, A 해놓고 여러분들 교집합 B 이렇게 쓰시고요. 자, 됐죠. 이건 당연히 무슨 뜻이겠어. X가 원소가 있는 이 어떤 원소야? 이 X는 A의 원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고야. 이고. 이고. X가 B에도 속해야 돼. 요거란 말이야. 요게 되게 중요해. 요 차이. 요 O와 요 이고의 차이. 이거 AND라고 쓰죠. 자, 이거의 차이란 말이야. 그럼 그림을 봤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봤죠, 여러분들? 여기가 A가 있고요, B 있어요. 자, 세 가지 영역 비교해 보세요. 셋 중에 여기에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이 부분밖에 없죠. 됐어요? 얘가 A 교집합 B 영역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하지? 이거 되게 중요해. 잘 보셔야 돼. 영역 색깔 칠하는 거. 자, 이 교집합까지 말씀을 선생님이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뭘 설명을 해 드릴 거냐면, 자, 이거야. 세 번째. 자, 얘는 집합은 아니고요. 서로소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적 있죠? 서로소. 이 서로소가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언제 나오냐면 실수 파트에서 나와요. 실수 파트에서.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면 집합에서 나와요. 이렇게 숫자 얘기할 때 서로소 한 번, 그 다음에 집합에서 서로소 한 번. 뜻이 달라. 전혀 틀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자, 이 실수에서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공약수가 모의뿐인 수였죠? 1뿐인 수끼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소관계라고 얘기를 했지. 기억나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었어? 2와 누구 하시면 될까요? 5 할까요? 그럼 2하고 5는 무슨 관계야? 서로 소관계지.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집합이니까 이걸 써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뭘 써먹는 거냐면 집합에서는 뭐냐?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을 해줘야 돼? 교집합이. 내가 뭐라고 했어 지금? 교집합이 뭐다? 뭐가 나와야 된다? 공집합 나오시면 돼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상 어떻게 놓으셔야 돼? 이렇게 A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밴드를 그려주셔야 겹치는 부분이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지? 요게 바로 서로 소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집합 연산에서 여러분들 집합 종류, 일단 합집합, 교집합, 서로 소관계 요 세 개인데 말씀을 들어 요거 따져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계속 진행한다. 자, 이제 집합의 세 번째, 집합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집합? 여집합. 무슨 집합? 여집합 할 거야. 자, 여집합 봐봐. 여집합은 말 그대로 신하시대가 뭐라 그랬어? 무슨 여자 그랬어? 남을 여자란 말이야. 남을 여자. 그러니까 뭐냐?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그럼 얘기를 해봐. 얘기를 해봐. 남 A 여집합 Q 어떻게 표현하냐면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원소인데 이 X는 어떻게 탄생했어? A여야 돼. A가 아니어야 돼. A가 아니어야 돼. 근데 잘 들어봐. 봐봐. 여기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봐봐. X가 선생님 그럼 A의 원소가 아니면 다 되는 거네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무슨 전제 사항을 달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전체 집합이라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자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봐봐. 그림은 이렇게 전체 집합을 하나 해놨어. 이게 전체 집합은 보통 기호로 U라고 표기합니다. U. 그 여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가 있죠. 그럼 A가 아닌 부분은 어디야? 여기지. 여기에 있어야 돼. A가 아닌 부분은. 그럼 이 A가 아닌 부분은 봐봐. A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A가 아닌데 그럼 어딘데? 이런 말 있잖아. 너 어디 살아? 서울 안 살지? 네. 그걸 끄시면 안 되잖아. 너 집행택이야? 아닌데요? 그럼 어딘데?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주소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얘만 이해 갔죠? 너 A 사러? 아니요? 어디 사는데? 말을 못하면 안 되잖아. 그 사는 곳이 어딘가에 있어. 그게 이 전체 집합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라고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X는 A에는 살진 않지만 어디엔 살고 있으셔야 돼요? 전체 집합 U에는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지? 여집합의 정의가 바로 이거야. 오케이? 해줬어? 여기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 봐봐. 참고를 좀 해봐. 됐어? 봐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승현아. 그렇죠. 전체 집합이 되는 거예요. 다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전체 집합이 아닌 곳이야. 여기 어딘가 존재하지 않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공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위치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 여집합의 원리입니다. 되었어? 자, 이제 네 번째 갈게. 네 번째가 뭐냐? 뭐예요, 여러분들? 차집합이지. 차집합. 차집합은 말 그대로 이 차자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빼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에서 연산해서 마이너스를 의미한단 말이야. 여하튼. 근데 그렇게 빼는 건 아니라고. 자, 무슨 얘기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 A 빼기 B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A 차집합 B라고 읽으셔야 되고요. 잘 봐.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야. 이렇게 일단 외워. A 중에서 B를 제외한 집합이 됩니다. 자, A에 있는 모든 원소들 중에서 B를 뭐한 거? 제외시킨 애들이 바로 A 차집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직관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얘들 잘 생각을 해봐. 선생님이 야, 그럼 B 차집합 A를 했어.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겠니? 얘들아 생각을 해봐. 누구 중에서? 당연히 B 중에서 누구를? 그렇죠. A를 제외한 집합이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다르겠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아, 다르군요. 그래서 B 중에서 A를 제외한 집합이 B차 집합 A야. 자, 그럼 우리 표현을 해보자. 한번 표현해볼게. 요거 좀 정리를 내려봐야 되겠지? 선생님, A 차집합 B라는 원소는요, 집합은요, 일단 X 원소 생성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누구에는 속하면서 그 X가 A에는 속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X는 누구에 속하면 안 돼? B에 속하면 안 되겠죠. A에는 속하고 B에는 속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A 차지파 B가 된다는 말씀이야. 됐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차지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의 마무리를 뭘로 잡아야 되겠어? 벤다 여기를 마무리를 줘셔야 되겠죠. 야 A, B 여기 잡고요. 얘가 A고 얘가 B야. 됐지? 자 A 차지파 B야. A 중에서 이 큰 A 중에서 B 되는 거 다 빼. 그러면 한입 배움은 사과 모양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A 차지파 B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당연히 여러분들 B 차집합 A의 모양은 B 차집합 A의 모양은 이 B 중에서 A변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 A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 차집합의 정의가 되겠어. 오케이? 됐죠? 짧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집합 연산 성질 좀 갑니다. 이걸 좀 할 줄 알아야 얘들아 연산을 좀 할까 알아,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재밌어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재미없는 애들은 좀 환장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보자. 거기 연산 성질 있죠? 연산 뭐? 성질, 오른쪽, 위. 가졌어? 오케이? 한번. 25페이지. 찾으셨나? 연산 성질 됐지? 자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자 볼게요. 뭐 하실 거냐면 이렇게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에 관련된 거야. 자 또 특이한 특수한 상황을 보는 거니까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 자 먼저 볼게 얘들아. A랑 이해만 해. 암기할 것도 없어. 이해만 하면 돼. A랑 전체랑 합쳤어. 일단 당연히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전체가 더 큰 거지. 큰 놈이랑 그 안에 있는 A랑 합해봐도 당연히 누구 돼? 당연히 전체 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해 가시냐고. 됐어요? 하나 더 해볼게. 잘 봐. 이번엔 A랑 합칠게. 공집합이랑 합쳤어. 그럼 A가 커? 공집합이 커? A가 더 크지? A 속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자기 자신과 자기 안에 있는 애랑 합쳐봐 자기 자신 되는 거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요 느낌. 어렵지 않지?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얘랑 A랑 있어. 자, 다시 A랑 합쳐볼게. 너랑 너랑 똑같은 애가 합쳤어. 그럼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기 자신 A가 되겠죠. 맞죠?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자 A가 있고요. A가 있고 이번에 내가 겹치기 들어갔어. AA 교집합 A는 뭐겠어? 당연히 자기 자신 A가 되는 거겠지. 어렵지 않지 그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합치과 교집합은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 봐봐. 이런 경우 어떻게 있어? 자 A가 있고요. 자 A 교집합 B 이렇게 있습니다. 잘 봐요. 얘를 내가 이렇게 해서 합쳤어.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래? 그림 볼래? 자 이렇게 그림 있지? 자 그림이 있어요. 자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잘 떠올려. 자 그러면 A, B 교집합이야? 그럼 이 부분이지.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누구야? A야. A는 이쪽 부분이 A야? 그 이 교집합 부분은 당연히 A 안에 존재하는 I이므로 이거 안에 있는 얘랑 합쳐봤자 그대로 뭐 돼요? A 되는 거죠. 맞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볼까? A 해놓고 교집합 해놓고 여러분들 A 합집합 B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뭐가 되겠어? 얘를 하면 A 합집합 B 뭐예요?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맞죠? 얘랑 누구랑 여기 있는 요 A랑 겹치는 부분은 당연히 그대로 뭡니까? A가 되겠지. 됐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 됐니? 넘어가나? 개념을 알아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게.
지금 나랑 써먹은 게 뭐밖에 없어요, 얘들아.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밖에 없잖아. 이제는 차집합하고 여러분은 여집합 사용해서 설명을 할 거야. 자, 차집합, 여집합 사용해보자. 자, 여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얘네는 도대체 어떻게 성질을 사용할지 좀 볼게. 자, 먼저 봐봐. 자, A가 있고 여러분들, A가 있고 A의 여집합이 있어. 자, 상상 떠올려봐. A랑 A가 아닌 거랑 합치면 뭐겠어? 전체 다지. 이해 돼? 머릿속에 그림을 바로 떠올려. 외우려고 하지 마라.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A가 있고요. A의 여집합이랑 겹치겠어. A랑 A가 아니면 겹치는 건 하나도 없죠. 공집합 되는 거죠. 맞어?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시 약했던 걸 또 해볼게. 자, 공집합의 여집합 뭐야? 공집합의 여집합? 전체 집합? 유죠. 다시 전체 집합의 여집합 뭐죠? 공집합. 여집합이랑 설명이 다 됐어. 여집합은 전부 다 됐지, 그지? 자, 또 해볼게. 자, A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뭐가 되는 거야? A죠. A가 아닌 거에 다시 아닌 거니까 다시 A로 돌아오는 거지. 오케이? 여집합에 여집합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또 해볼게. 자, 전체 집합에서 A를 빼면 뭐예요? A 차집합 A야 뭐야? 전체가 A가 되는 거 다 뺐어요. 그럼 뭐가 있어? A의 여집합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해볼게. 자. 자, 이 정도 중요한 거죠. A 차집합 B 볼게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A 차집합 B를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 자, 그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지? 어디야? 여기야. 여기가 A고 F라고 한다면, 여기지, 그치? 이 그림에서 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자, 표현해볼까요? 요 빨간색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떻게 있을까요? 자, 해볼까? 먼저 일단, 이건 당연히 있는 거고, 나와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잘 봐. A랑, 요 A랑, 이 바깥에 있는 게 뭘까요? 흥현아. 전체 집합? 유가 되겠지. 그치? 이 A랑 B가 아닌 거랑 뭐 하는 거? 겹치면 요 부분이랑 똑같이 나오지. 요 해석해봐. 다시. 여기 A랑 B가 아닌 거랑 겹치는 게 요 그림 나오죠. 맞죠? 이해 가시니? 자, A 차집합 B랑 같은 게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용어로 정리를 해주죠. 이거를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이것이 바로 차집합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거 되게 잘 써먹는 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잘 봐. 어떻게 써먹는지 잘 봐. 자, 내가 A 차집합 B는 선생님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거 쓴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선생님이. 그지? 이거 당연히 지금 배운 공식이란 말이야. 자, 얘를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걸 좀 해보는 얘기지. 야, 선생님, 자, 예를 들어서, 야, A 해놓고, 야, 차집합 해놓고, 야, B 해놓고, 교집합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쳐봐. 이러면 이제 뭐, 골치 아픈 거야. 이걸 아는데도 못 하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 덩어리로 보시란 말이에요. 요거를 덩어리로. 자, 봐, 요걸 덩어리로 보시는 거야. 자, 덩어리로 봤으면, 이 A라는 집합에서, 이 뒤에 거 복잡하게 생긴 집합을 빼주는 거야. 차집합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 아, 선생님 그러면 앞에 거 그대로 가고요. 요거 교집합으로 바꾸고요. 허, 요 뒤에 있는 거 여집합 붙이면 되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따라와. 맞아? 어떻게 돼? B 교집합 C는 여기다 못 쓰시면 돼요. 이것이 원래 있던 거지. 있던 거에 다시 얘들아 뭐야? 이거잖아. 여집합 붙이는 거잖아. 됐냐고? 그럼 아까 저 여집합에서 뭐 배웠어?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였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 해놓고 교집합 해놓고 뭐 돌아와? B 교집합 C가 되는 거지. 이해갔지? 이런 식으로 얘를 보기 좋은 걸로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차집합의 성질이란 말이야. 이거 고칠 줄 아셔야 돼. 차집합의 성질이 이거야. 자, 내가 질문을 하거나 여러분 문제 풀이할 때 야, 차집합 성질 써먹으면 되지 그게 뭐야? 그러면 선생님, A 차집합 B는요? A 교집합 B 여집합이에요. 이게 차집합 성질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랑 나랑 뭐 하시면서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서 할 건데, 자 저기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어디 쭉 가봐. 32페이지까지 쭉 가봐. 두 번째 집합의 연상법칙 또 있지? 그죠? 응. 그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 개념 한꺼번에 다 할 거야. 됐어? 자, 32쪽 집합의 연상법칙 두 번째 거 갑니다. 자, 집합의 무슨 법칙? 연산 법칙을 또 할 거야. 그 얘들아, 이거 우리 언제 배웠냐면 실수할 때 배웠어. 자, 실수할 때 배웠거든. 저 언제 배웠는지 한번 볼까? 언제 배웠는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뭐죠? 우리 무슨 법칙 나왔어, 서현아? 무슨 법칙? 교환 법칙 나왔어. 이게 실수에서 뭐였어? 실수에서 어떻게 하는 교환 법칙이었어? 2 더하기 3이랑 3 더하기 2가 같다는 게 교환 법칙이었지. 또는 어떤 거였지, 얘기들? 4 곱하기 5라. 5 곱하기 4나. 똑같다고 배웠지. 이게 뭐야? 덧셈과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었어. 이거 성립하는 게 안 하는 거야? 성립하는 거지. 이게 양쪽의 좌변과 우변이 같으면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예요? 집합이 아니잖아. 이건 실수에서잖아. 그럼 집합에서 교환 법칙은 뭐냐, 이런 얘기야? 그럼 따져볼게. 자, 봐봐. 교환 법칙은 집합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한번 따져볼게요. 자, A. 합집합 B가 있어. B가 있어. 아직 몰라? 자, B 합집합 A가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럼 뭐야? 합집합에 대해서 뭐야?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야? 자, 말해보 해볼게. 선생님, A 교집합 B하고요, B 교집합 A하고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면 알 수 있죠. 이게 뭐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집합에서의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해결이 됐지. 교환 법칙 끝. 자, 두 번째.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무슨 법칙 써있어? 무슨 법칙 써있어? 결합법칙이지. 얘들아, 결합법칙은 어떻게 하는 게 실수에서 결합법칙이었어? 결합법칙? 기억 안 나, 하나도? 2 더하기 가로치고 3 가로치고 더하기 5는 5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2 더하기 3 더하기 5 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똑같다라는 게 무슨 법칙이야? 이게 결합법칙이지. 앞가로 먼저 계산한 거랑 뒷가로 먼저 계산을 해도 값은 똑같다. 이게 결합법칙이야. 그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거를 집합으로 바꿀 거야. 그럼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A 교집합 B랑 연산기호 똑같아야 돼요. 연산기호 똑같아야 돼. 연산기호 다르면 결합법칙 아니에요. 봐, 이거 더하기 더하기지. 더하기 더하기지. 얘는 교집합 교집 똑같아야 돼. 이런 것은 뭐랑 똑같다? A 해놓고 교집합 가로 닫고 B 교집합 C 한 후에 얘랑 A 교집합 해도 다 똑같다, 이 얘기야. 앞에 거 먼저 교집합, 뒤에 거 먼저 교집합 같다. 이게 뭐에 대한? 집합에 대한 결합 법칙이 되는 겁니다. 성립해. 성립한다. 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과 결합 성립한다고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세 번째.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승현아, 대답 좀 해. 어? 아, 심심해. 자,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자, 이게 뭐냐면 분배 법칙은 당연히 이런 거였죠. 실수에서는 이런 거였어. 봐봐. 자, 2 곱하기 3 더하기 5. 맞죠? 그럼 이 어떻게 하는 거였어, 여러분? 계산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거 더하는 거였죠. 그죠? 자, 이거 똑같이 하는 거야. 2 곱하기 3 다시 2 곱하기 얼마? 5. 이렇게 따로따로 곱한 후에
마지막에 더해 주시면 같은 거지, 그치? 근데 집합에서는 어떡하냐 이런 얘기야? 저도 마찬가지야. 근데 A 이렇게 해서 잘 보세요. A 이렇게 해놓고 교집합 들어가고요. 얘는 기호가 틀리지. 결합법칙은 기호가 같아. 얘는 틀려. 그 내가 B 해놓고 선생님이 합집합 C로 바꿨다고 쳐봐. 그럼 똑같은 조건으로 하시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고 이거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A 교집합 B, A 교집합 C, 마지막에 뭐 채워주면 돼? 합집합 표시해주면 되는 거지. 똑같은 구조란 말이야. 이게 바로 뭐다? 집합에서의 분배법칙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라스트 갑니다. 라스트. 자, 바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드 모르 간의 법칙. 드 모르 간의 법칙. 하단 이름인데 드 모르 간의 법칙.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별거 없어. 간단해. 자,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여집합 기호랑 관련이 있는 거야. 여집합 기호, 여집합은 아니고 여집합 기호랑 관련이 있는 거야. 뭐냐면 어떤 덩어리에 아까 내가 해드렸죠. 여집합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하나만 있으면 여집합이지. 여기 안에가 여러 개 복잡해 있으면 그때 써먹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무슨 얘기냐? 자, 볼게. 예를 들어서 일단 바로 A 합집합, B 전체에 뭐 한다고? 여집합 들어간다고. 그럼 얘는 어떻게 갈 거냐면 잘 봐, 얘기들. 잘 봐. 얘가 한 번, 얘가 두 번, 얘가 세 번 집합, 집합기호, 집합 세 개 다 전부 다 반대로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A의 여집합, 합집합의 반대, 교집합, B의 반대,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는 거야. 화면 이해 갔어? 자, 한번 더 해볼게. 이해 안 돼? 돼? 자, A, 잘 봐, A,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여집합기에 붙여볼게요. 잘 봐. 그럼 어떻게 하냐, 선생님. 일단은, 잘 봐. 내가 과정을 이렇게 썼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요거 넘어갈 때, 여기서 요거 넘어갈 때 1번 단계에 써먹은 법칙이 뭐야, 선생님? 아우, 심심해. 뭐야? 뭘 뒤적거려, 아저씨? 차집합 성질이지.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들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기서 쓴 법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드모르간 쓴 게 아니야. 아직도 여전히 이게 살아있단 말이야. 나는 여기 안에 있는 행거로 바꾼 거예요. 요 차집합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차집합 성질 쓴 거야. 오케이? 이제 여기서 얘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답을 쓰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것도 얘기야. 여기서 두 번째 단계에서 써먹은 게 바로 여기서 뭐예요? 드, 모르, 간의 법칙이 되는 거야. 이해갔지? 자, 드, 모르, 간의 법칙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여집합 교수 얻는 건 맞는데 이 여집합에 걸리는 예민이 굉장히 복잡할 때, 복잡한 기호로 되어 있을 때 일일이 하나씩 다 반대로 바꿔주는 법칙이 드, 모르, 간의 법칙이야. 아셨니? 됐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한 거 좀 해드렸어요. 이제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나랑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갖고는 이제 여러분 다 못하시니까.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문제를 어디부터? 27페이지 합집합 교집합부터 쭉 풀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자, 3번 갑시다. 자, 봤어요? 맨 밑에 3번. 같이 서클 쪼가면서 보는 거야. 자, 두 집합 AB에 대하여 A가 있고 A 교집합 B가 있고 A 합집합 B가 있대요. 집합 B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잘 봐. 그림 하나 그리고 빠르게 빠를 것 같아. A가 하나가 있죠? 여기 B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요. 맞지? 여기 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빨리 써. 채워. 뭘 채워? 원소를 채우라고요. 여기 3, 4, 5 채웠지? 그 다음 A 다 채워. 나머지 3, 4, 5 뺐으니까 2, 6, 7 여기 들어가겠지? 맞죠? 나머지 B 3, 4, 5 썼죠? 1, 6, 7, 8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나머지 핀 여러분들 어디 쓰시면 돼요? 요 애들을 원소를 다 쓰시면 게임은 끝나는 거지. 자,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풀으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원소 빠뜨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 넘어갈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시다. 자, 2번 2-3번 가볼게요. 맨 마지막 문제다가 주로 풀어드리는 거야,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막힐 수도 있으니까. 자, 볼게요. 전체 집합 유를 볼게요. 펴놓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자, 여러분 봤을 때 이게 한눈에 지금 안 들어오지? 안 들어오지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그림을 크게 그리시고요. 자, 이렇게 더 전체 집합 유를 하나를 그리시고요. 됐어? 자, A 하나 그리시고요. B 하나 그리시고요. 자, 해서 차분하게 그려나가십니다. 원소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먼저 볼게요. 1, 2, 3, 4, 5, 6이잖아. 그럼 A 차집합이니까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A 중에서 B 원소 제외하라고 그랬지. 그 여기가 2하고 3 되는 거야. 자, 됐고요. 그 다음 B 차집합 A가 5니까 아, B 중에서 A들을 다 뺐으니 남는 게 5. 이게 은행이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 써먹었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봤더니 얘가 의미하는 지역을 찾아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선생님, A 교집합 B 여집합이요? 이거 두모르간 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보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얘란 얘기 아니야. 이해했지? 따라와. 그러면 2, 3, 5가 2, 3, 5는 여기 다 들어갔으니까 어디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바깥쪽이 뭐가 들어가는 거야? 2라고 6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니? 이해하니? 그럼 다 했잖아.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야? 다시 잘 봐. 다시 잘 봐. A하고 교집합 B의 나머지 부분이야. 그럼 이 부분 빼고 나머지 다 더했더니 얘 나왔던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 2, 3 여기 있고 여기 5, 여기 있고 나머지 1, 6 남았잖아. 그럼 1, 6 여기 있는 거겠지. 이해하셨어? 여기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내가 지금 몇 번 한 거야? 자, 니네랑 문제가 안 맞니? 수현아, 문제가 안 맞아? 아니, 문제가, 네 교재가 내 거랑 안 맞냐고. 맞아? 근데 왜 그러지? 됐어? 넘어갈게. 아니, 둘 다 어리버리해서. 어리버리해. 자, 그 다음, 요거. 아, 요거 겁나 중요한 거야. 이거 겁나 중요한 거야? 자, 요거 한번 볼게요. 1-2번 봐봐. 3-2번 봐봐. 문제 읽었어? 읽었어요. 자, 무슨 뜻인지 잘 봐. 한 문제를 천천히 정확하게 풀어보자고.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는데 A 교집합 B가 1,6이래. 2하고 6이래. 와, 씨, 그래? 생각을 해봐, 얘들아. A는 지금 2하고 6이 있어야 돼요? 다시 A하고 B하고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지금 2,6이란 뜻 아니야. 그러면 A는 지금 원소가 3개야. 그 당연히 누가? 여기 있는 누가, 얘들아? A제곱 마이너스 A가 A제곱 마이너스 누가? A가 6이란 건 확실한 거잖아. 그런데 아니, 선생님, 해봐봤더니 이거 A값 2개 나오는데, 선생님? 왜요? 이거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그지? 얘들아?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이니까 A값은 2개가 나와. 3하고 마이너스 2개가 나온단 말이야.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아니, 둘 중에 뭐가 답일까? 해보는 거야. 한 번은 3일 때 해보고 한 번은 마이너스 1 때 넣어봐서 그때 B의 원소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체크해야 돼. 체크합니다. 자, 첫 번째.
A가 3일 때 해볼게. A가 3이라고 한다면 B의 원수가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2 들어가고요. A 3이니까 얘가 6 되겠죠? 다시 3명은 얼마니? 9. 9. 없어지고 1 되네. 맞아? 그 얘가 B지파이 뭐가 되는 거야? 2로 1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B지파이 원소가 2, 6, 1인데 A가 원소가 뭐야 지금 A가? 2, 3, 6이지? 이게 6이니까. 그렇잖아. 그럼 2, 3, 6과 2, 6, 1의 교집합은 2, 6 맞습니까? 맞아요? 교집합 2, 6 맞잖아, 그지? A는 3이 맞아. 아, A 3이구나. 나머지를 해봐야 되겠지. 언제? B가, A가 마이너스 2일 때도 해봐야 되겠죠, 여기들. 오케이? 좀 해보자고. 그래서 선생님, A가요, 마이너스 2일 때도 해주세요. 해볼게. 그럼 너무 많이 들어. B집합 너무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면, 일단 2 들어가고요. 1인가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니까 얼마야? 4에다가 6, 10일 되네. 10일 되지, 그치? B가 2, 6, 2, 1, 11이야. 그러면 교집합이 2, 6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A값으로 적당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좋아. 그럼 이제 B 구했고 A 구했으니 이번에는 뭐 했어요, 여러분들? A, 아니, B 차집합 A야. 그럼 B 원소 중에서 B 집합 원소 중에서 A 걔네 다 빼셔야 돼요. 방금 우리 A가 뭐라고 여기 말씀드렸어? 2하고 3하고 6인데 잘 빼. 2, 6, 1 중에서 A에 들어가는 거 다 제외시키라고요. 누구누구 제외시켜야 돼? 2 제외, 6 제외시켜야지 1밖에 안 남았잖아. 맞죠? 그거 다 어떻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애들이 천지빛깔이야. 이렇게 쓰시는 애들. 다 틀려. 서술형 쓰면 집합 조심해야 돼. 무조건 집합 표시해야 돼. 알겠어? 이래 쓰면 큰일 나는 거야. 반드시 얘기하죠. 집합을 물어봤다. 반드시 집합으로 표현을 꼭 하셔야 돼. 이거는 집합에서 그 선생님들이 서술형 채점할 때 평가 기준에 들어가 있어. 집합을 표현하면 좀 긋는 거야. 다 될 수도 있어. 아예 틀렸다고. 궁정도 아닐 수도 있어요. 명심해. 집합으로 반드시 표현을 하셔라.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요거 요거 대타 중요합니다. 대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볼게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질문의 꼬리를 물을 거야. 이런 문제 할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아? 자, 봐봐. 먼저 조건을 줬지. 이렇게 조건을 줬단 말이야. 그럼 봐봐. 먼저 잠깐만 설명해. 잠깐만. 요거에 대한 좀 부가적인 개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해볼게. A가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그림을 해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전체 집합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B가 더 크게 그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B가 A가 들어가겠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A가 B에 뭐가 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지. 부은 집합이지? 그럼 잘 봐야 되나? 잘 봐? 내가 이거를 바꿨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했어. 그럼 찾아보자. 누가 더 크니?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이랑 승현은? A의 여집합이 당연히 크죠. 왜요? A의 여집합은 얘들아 A 빼고 나머지 다니까 이만큼이야. 맞아? 이만큼이 A 여집합이야. 근데 B 여집합은 어디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 여집합이 훨씬 크지? 자, 그럼 잘 들어 이제. 요게 나왔다. 그럼 요거에 여집합을 붙이면 요거의 집합의 포함 관계도 반대로 바뀝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잘 들어야 돼. 내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거야. 이 포함 관계가 맞다면 이 포함 관계도 무조건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나온 상황에서는 무조건 여집합 붙여서 얘를 새로운 포함 관계로 바꿔주시고 문제를 푸시라고요. 제 말씀은. 그러면 B 되고 여기 A 집합 되고 포함 관계 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지. 이해 갔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 그림을 그리세요. 자, 그림을 어떻게 그리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을 그리시고 제 집합 누가 더 커야 돼?
B가 더 크지? B가 더 크고 여기 A 그리시고요. 문제를 하나씩 맞춰 나갑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자, B가 A를 포함한다. 1번 맞지? 2번. 얘들 가볼래? A 합집합 B. 소연이 A 합집합 B가 뭐야? 여기 그림에서. 아니, 기집합으로 얘기해야지. 뭘 적어야. 에헤이, B잖아. A랑, B랑 A랑 합치면 B잖아. 그럼 얘가 B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오늘 배운 게 다 이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B하고 B 차집합 B야. 뭐야, 그러면? 공집합 맞잖아. 그럼 맞는 거라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아셨지? 오늘 배운 것도 써먹는 연습하는 거야. 3번 가볼게. A 여집합에 B 합집합을, B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나오는데, 그럼 따라해보자. A 여집합은 B 바깥이에요. 아니, A 여집합, A 바깥이지. A 빼고 다야, 요놈 빼고 다야, 걔랑 B랑 합치래. 그럼 이 공간을 B가 채워줘, 안 채워줘? 봐봐. A가 아닌 거면 이거잖아. 빨간색이잖아. A가 아닌 거. 빨간색 맞지? 여기에다가 얘들아 B를 합치래. 얘를. 그 이 빵크란 거 채워놨잖아. 전체 지금 됐잖아. 빻는 거잖아. 그림으로 푸는 거야 전부 다. 오케이? 자 이제 여러분들 네 번째 A 교집합 B예요. 그럼 A랑 B랑 겹치는 건 당연히 뭐예요? 요 A가 되는 거죠? A 맞잖아요. 다 맞네. 5번이 틀린 거겠네. 해볼까? 해볼까? 잘 봐. A의 여집합, 차집합, B 여집합이야. 이 상태로 보기도 힘들고 이 벤다이어 그림으로 보기도 힘들어. 그래서 요때 써먹는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릴 거야. 잘 봐. 요때 써먹는 방법이 5번 같은 경우를 푸는 방법. 자, 애매하다. 그래서 여기 집합을 연산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봐봐. A 해놓고 선생님이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이야. 해볼게. 요거 차집합 편집을 이용해봐. 어떻게 바뀌어? A, 교집합, B,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 되는 거지. 이해갔지? 요거 교집합, 여집합이 차집합 성질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뭐 하실 거냐면 잘 봐. A 해놓고 교집합 해놓고 얘가 B가 되지요. 여기서 써먹은 건 무슨 법칙? 차집합 성질이고요. 여기서 써먹은 건 무슨 법칙이 되는 거야?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가 법칙하는 거야. 이해 갔어? 뭐 여집합 성질 되고 상관없고요. 여하튼 그 밖에서 A 교집합 B예요. 근데 얘가 뭐야?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누가 더 컸어? 여러분들 B가 더 컸고 A가 그 안에 들어갔던 거잖아. 그럼 A하고 B 겹치는 부분은 A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 아니라 뭐로 바꾸셔야 돼요? A로 바꾸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 답은 5번. 넘어갈게. 또 봐. 이런 거 이제 환장하는 문제 이런 문제야. 다 환장하는 문제라고. 이씨 어떻게 푸냐 이거야. 자, 또 하나 쳐야 되겠죠? 라고 써 있어요. A와 B가 서로 소이대. 그럼 무슨 그림 그려야 돼? 선생님 무슨 그림 그려야 돼? 떨어져 있는 거라서 겹친 거 하나도 없는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그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아! 선생님 A가 있어요. 선생님 B가 있어요. 이번엔 뭐 문제 푸시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A 차집합 B야? A 차집합 B 한국말로 뭐라고 선생님이? A 집합의 원소 중에서 B 원소 되는 거 다 빼라고 그랬어. 그럼 뭐예요? 그대로 A 맞죠? A 맞는 거야. 기억은 맞고. 자, 니은 B 차집합 A예요. 그럼 얘는 뭡니까? B 원소 중에서 A 원소를 다 빼라고 했어요. 뺄 것도 없죠? 그냥 그대로 B 되는 거지. 맞잖아. 됐지? 자, 그 다음 C, 디귿 볼게. A하고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래요. 얘랑 얘랑 교집합이 뭐 있어? 공집합이지. 그럼 공집합 되는 거지. 근데 공집합의 여집합 되는 거지. 전체집합이 맞죠? 따라오니? 맞아. 맞죠? 자, 예를 볼게요. 자, A랑 B랑 합치면 A니? 얘랑 얘랑 합치면 A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미음 가볼게요. A랑 B
B가 아닌 거야. 그럼 얘 생각을 해봐. 여기 전체 집에 누가 있다고 쳐. 누가 있어. 그럼 봐. A랑 B가 아닌 거야. 그 B가 아닌 거면 이건 B 빼고 다잖아. 이거랑 누구랑? 누구랑? A랑 합치래. 그럼 6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아직도 별 있잖아요. 맞죠? 이거 틀린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A와 B 차집합 A가 서로 소래. 응? 선생님, 무슨 말이죠, 이게? 자, 이해 안 가면 그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이제 A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B야. 겹치는 1도 없어? 자, 해봐. A는 이거야. B 차집합 A는 아까 뭐랑 같다고 그랬어? 그냥 그대로 B죠. 맞죠? 그럼 A하고 B는 당연히 서로 소 맞죠? 얘는 맞는 거죠. 이해하셨지?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정답은 리을 니은 빼고 전부 다 맞는 거예요. 됐음? 자. 자, 어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제 이어서 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거죠? 자, 좀 문제 봅시다. 먼저. 전체 집합이 0의 감소가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 집합이 A, B야. 선생님, A의 원소가 1과 5네요. 선생님, A하고 합집합 B 했더니 얘가 전체 집합 6네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집합 B야? 그럼 먼저 떠올릴 거예요. 잘 보세요. B라는 애는 일단 누구의 부분 집합이야?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 어디 써 있어? 여기 써 있잖아. 맞지? 써 있잖아. 아, 그러니까? 아, 선생님. 전체 집합 U는 뭐라고 쓰시면 돼? 얘기해봐. 써있잖아, 어디서 할 법으로. 뭐야? 0, 1, 2, 3, 4, 5.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그 집합 B는 전체 집합 0, 1, 2, 3, 4, 5의 부분 집합 중 하나인데, 얘는 뭐라 얘기야? 어떤 B의 조건이 나왔단 말이야. 그 조건이 이거예요. 이게 뭔지 생각을 해보라, 얘기야. 저게 뭘까? 저게 뭘까? A랑 B랑 합쳤더니 U가 나왔대. 얘들아, A랑 B랑 합쳤더니 U가 나왔대. 그럼 뭘까? 잘 생각을 해봐. 그림을 그려볼래? 이게 U잖아. 어? 그럼 A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얘들아. A가 얼마? 2라고 5가 있어. 그럼 B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얘들아? A, B 합쳐도 U 나오려면 이 바깥쪽에 B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아니니? 맞아, 안 맞아? 아니, 그래야지 A, B 합치면 뭐 되는 거야? 합집합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럼 이 B는 1과 5를 포함해도 돼요, 안 돼요? 소연아, B는 1과 5를 포함해도 되니, 안 되니? 되잖아. B가 그냥 이거라고 쳐봐. 그럼 A하고 B하고 합집하면 전체 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B는 1과 5를 포함해도 되고, 또 뭐여야 되니까 여러분들, 1과 5를 포함하지 않고 이 A 집합의 나머지여도 상관없는 거지. 이게 돼?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림을 잘 떠올려야 돼. 천천히. B 집합이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인데 집합 A는 1과 5를 포함하고 있어. 그런데 A하고 B하고 합쳤더니 집합 U야. 전체 집합 U가 다 나온다,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아니, 그럼 B는요, 어떤 경우도 있지만 1과 2를, 아, 1이가 뭐냐? 1과 5를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어쨌든 뭐 해야 돼? 나머지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머지가 누구야? 얘기해봐. 이거 빼고 누구야? 0하고 2, 3, 4는 반드시 뭐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 선생님 말은. 그 얘는 반드시 0, 2, 얼마? 3, 5라는 이 원소 4개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A랑 합쳐서 이게 나오는 거지. 네?
0이 3. 5가 아니라 4야? 아, 4, 4. 이해갔어요? 그 여기 있는 1, 5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A 갖고 있기 때문에 B가 안 가려도 된다는 얘기지. 그럼 해보자.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집합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얘기해봐. 일단 2 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전체 집합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은 몇 개? 네 개 뺀다고 배웠죠? 그래서 얼마 여러분들? 2에 2승 해도 정답은 얼마? 네 개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 봐? 오케이? 됐지? 근데 분명히 이거 몰라야 몰라야 한다고. 여기서 뭐 토하면 너희들 다음 단은 어떻게 넘어갈래? 더 토할 텐데. 자, 두 번째 문제 하나. 집중해, 이거. 그래도 봐봐. 자, 1, 2, 3, 4, 5, 6, 7, 8에 대한, 뭐죠, 여러분들? 뭐야? 세 부분 집합이야. A, B, X가 전부 다 누구의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이야?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이야.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A 집합은 2, 4, 6, B 집합은 1, 8이고, 아, 그런데 요 조건을 만족시키래. 어, 지금 X에게서 물어봤어요. 무조건 X의 조건을 찾아. 무조건 요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뭘 찾아라? 여러분들 뭘 찾아라? 집합 X의 조건을 찾아라. 찾아라. 집합 X의 조건을 찾아라. 그게 뭔지 좀 보자. 하나씩 먼저 볼게. 첫 번째 봐. 야, A에다가 차집합 X를 했더니 다시 도로 A가 나왔어. 그럼 A하고 X 관계 얘기해봐. 누구야? A가 커, X가 커? A에서 X 차집할 때 A야. 그럼 A하고 X는 뭐야? 포함 관계가 있어? 없지. 뭐 해야 돼?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A에서 X 차집합하면 뭐예요? A 그대로 나오잖아. 뭘 할 수 있는 거야? A하고 X는 서로 소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다? 서로 소라는 거지. 이해 가셨지? 아, 쌤. A 차집합 X가 A니까 이거 서로 소예요. 그림으로 파악해. 모르겠으면. 두 번째 가볼게. 선생님, 두 번째 조건은요. B 차집합 X가요. 어? 공집합 나왔는데요, 선생님? 그럼 그려보자, 얘들아. 이렇게 있고요. 뭐 있어? 야, B 차집합 X야. 얘가 서로 소라면은 얘가 B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공집합이야. 아, 선생님 알았어요. X가 더 크네요.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을 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집합 나오는 거지. 이해갔지? 아, 선생님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네요, 선생님. 뭐요? B 집합이 X의 부분 집합이네요. 되셨어? 그리고 종합도 다시 씁니다. 자, 종합 정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X는 B를 포함해야 돼. 그 B원소 써봐. B원소 뭐 있어? 1, 8이지. 반드시 1과 8을 포함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요. 됐죠? X 하시고요. 자, 이게 갑니다. 자, 또 뭐 하셔요, 여러분들? 집합 A하고는 서로 소야? 그럼 집합 A가 원소가 뭐 있어? 2, 4, 6이지. 그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에서 뭐 빼고? 2, 4, 6 빼고 1. 3, 5, 6, 안 되죠? 7, 그 다음 뭐야? 8. 저걸 아예 빼놓고 하라고. 2, 4, 6은 빼라고. 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서로 서니까 집합 X는 A 안 들어가 있나 얘기야. 빼놓고 들어가잖아. 그럼 집합 X는 당연히 뭐겠어요? 요 부분,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1, 8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왜 내가 2, 4, 6 빼고 시작했는지 알겠지? 서로 모르게 그러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답 나오겠죠?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2에 몇 개? 2, 5, 5개죠? 5제곱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몇 개? 2개 빼시면 되죠. 이 얼마? 3승. 정답은 얼마? 8개가 답이에요. 됐어? 내가 여기 안 넘어가고 계속 해드리는 이유 알겠지? 여기 어려워서 그래. 자, 다시 갑니다. 어렵지? 미치겠지? 좀 똑바로 차리래. 여기 다시 할 수는 없어.
우리가 다시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진도는 네버 하나도 못 나갑니다. 복습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전체집에 이거 나와 있고요. 자, A가 있고 B가 있고요. 자, 또 조건 쭉 나왔네요. 조건이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조건이 나오니까 또 여기서 X에 대한 조건을 찾으세요. 천천히 보십니다. 선생님이 하던 대로 그렇게 그대로 푸세요. 자, 첫 번째 볼게. Then A하고요. X하고요. 합집합이 X 나왔으므로요. 아, 선생님 그림이요. 아, 그림이요. 누가 더 크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어? 당연히 X가 더 커야 된다는 느낌이 딱 들지. 그지? 그럼 X에 합치면 X 나오잖아. 그죠? 아, 선생님 반드시 X는 집합 A를 포함해야 되네요. 됐고요. 두 번째 갑니다. 됐지? 자, B 차집합 A가 X랑 교집합을 했더니 오, 쌤, 오, 6인데요? 자, 물론 잘 봐. 뭔지 모르겠지, 얘들아. B 차집합 A가 있다고 쳐. 그럼 그거랑 X랑 겹치는 거야. 근데 얘가 나왔대. 아, 선생님, 그러면 B 차집합 A가 뭐니? 얘들아, B 차집합 A. B 중에서 A 원소 다 빼봐. 누구 남아? 1, 2, 3 빼봐. 뭐 남아? 4, 5, 6 남지. 이 정도면 되죠? 그치? 이 정도면 되죠? 요거랑 X랑 겹쳤더니 이거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승현이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뭘 할 수 있어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어? 어? X가 X는 뭐? 4를 포함하지 않는 것만 알 수 있어? 4를 포함하지 않고 5하고 6을 포함하는 거죠. 맞지? 이 두 가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1번과 2번 짬뽕 들어갑니다. 짬뽕 들어가서 X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럼 X 얘기해볼까요? 정리. 자, X는 반드시 5, 6 포함하면서 4 포함 안 해야 돼. 그럼 해볼게. 그럼 잘 봐. 오, 선생님 6 포함해야 되네요. 누가? X가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일단 4는 포함은 안 되니까 전체 집합으로 4 빼내요. 그냥 그 뭐 하시면 돼? 아, 이거 안 했구나 얘들아. 이거 안 했네? 이거 뭐지? 1, 2, 3이네? 그럼 뭐야? 1, 2, 3도 포함해야 되고 또 5도 포함해야 돼, 얘들아. 5, 6도 포함해야지. 맞아, 안 맞아? 맞죠? 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1, 2, 3, 뭐지? 5, 뭐야? 6 포함해야죠. 누가요? X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전체 집합 뭐? 1부터 9까지 자연수인데 누구 빼고 하면 돼? 4 빼면 되죠? 그럼 1, 2, 3 쭉 해서 9, 4 빼시고 9까지. 맞지? 됐어? 됐어? 자, 가자. 그럼 해봐. 전체 2 해놓고요. 전체 몇 개예요? 8이죠? 9개가 아니라? 4 뺐으니까, 빼버렸으니까. 여기서 포함해야 되는 거 몇 개 빼야 돼? 5개 빼야죠. 그럼 이게 몇 승? 3승. 답은 몇 개? 8개가 답이 되는 거죠. 됐죠? 논리적으로 안 하면 이게 어렵다. 논리적으로 해도 어려운데 막 아무렇게나 막 계산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집합의 연산원수 두 번째 거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됐습니까? 집합의 연산원수 두 번째 문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집중하시고. 자, 아니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봐봐. 됐어? 자, 봐. 그대로 해. 요거 보죠?
에잉? 이거 네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해 돼 있지? 응. 됐지? 이렇게 했죠? 건들 게 없어야지. 잘 봐. 이거 있지. 이거 뭐 하죠? 주머니가 먼저 합니까? 아니면 차지판 먼저 합니까? 차지판 선수 먼저 하는 거야? 가로 안에 거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교집합 A 여집합 들어가고요. 바깥에 누구 살아있어? 여집합 살아있지. 그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다시 여기서 야 드모르간 야 드모르간 야 드모르간 해서 전부 다 바꿔요. 그대로 쓰면 되지 뭐. 야 A 합집합이 그대로 살아있고 얘는 교집합 쓰고요. 자 B 여집합 합집합 A 쓰시고 돌리면 되지. 됐어? 자 선생님 뭐 할 거냐면 잘 봐. 이제 뭐 할 거냐 잘 봐. 얘랑요 요거 하실 거고요. 얘랑요 이거 하실 거예요. 무슨 법칙 하는 거야? 분배 법칙 하는 거야. 자 하시면 선생님 A 합집합 B 해놓고요. 교집합 B 여집합 할 것이고요. 따라오죠? 기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서 대괄호로 막아줄게. 자 이거 랑. 다음 또 뭐 하시는 거야? A 합집합 B 하시고 다음에 뭡니까? 교집합 A 하시고요. 요것도 대괄호로 묶어놓으시고요.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얘랑 얘랑 뭐 하시면 될까? 뭐 하시면 돼 소연이? 합집합 하면 돼. 정신 차려라. 합집합 해야 되는 거야. 됐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학교는 충분히 내려오는데 이 학교는 충분히 내려오는 거야. 잘 봐. 자 이거 합니다. 요거를 계산할 거. 이것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봐. 합집합에서 B의 여집합이 겹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또 해봐 이거. 띠리링 띠리링 무슨 법칙? 분배 없이 또 하는 거야. 그럼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선생님 A요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요. 그렇지? 요거 하나 해봐. 할 필요 있어 없어? B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은 없잖아. 공집합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뭐 하실까요 선생님이? 뭐 하실까? 무슨 집합해 선생님? 합집합 하나 정차리고 정지줄을 놓으면 안 돼 여기는. 단순 계산이면 얼마나 편해 그지? 막 EX 플러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지? 귀찮아 죽게.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는단 말이야. 그래서 짜증나 거야 집합이.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요거랑 공집합이랑 합치는 거는 아무 상관 없지. 그냥 얘가 되는 거죠? 공집합 다시 가요. 얘가 되는 거 앞에 건 얘예요. 됐습니까? 똑같이 한 번 더 합니다. 선생님 이거 요렇게 맞죠?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흡수법칙을 써서요. 흡수법칙이 뭐냐면 이런 얘기야. 이제 만약에 뭐 흡수법칙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봐봐. 이거 안 하고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AB 합집합은 얘잖아. 그지? 얘하고 A랑 겹치는 건 당연히 뭐야? 그대로 누구에 끌려와? A가 되는 거지 그냥. 맞지? 얘는 그냥 A가 되는 거야. 이해 갔어?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면 그림으로 재빨리 체크하시라고요. 그럼 얘랑 합칠 거거든. 그럼 얘도 선생님 이것도 언제 이거 선생님 이거요 이거 교 이거 교환 아니 뭐 분배업 시켜서 또 해요. 이런 거 알려줄게. 또 봐봐. A 뭐야? 거꾸로 하면 A 교집합 B 여집합은 차집합 성질에 의해서 A 차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쟤가 어디야 얘들아? 여기란 말이야. 맞죠? 여기랑 다시 누구랑? 이 A랑 합치래. 그럼 그대로 뭐야? A 되는 거지. 얘 그래도 뭐야? 답은 A가 되는 거야. 이 문제의 정답은 A예요. 그래서 되었어. 됐니? 선생님 어려워? 할만해? 야. 된다? 이제 해보자 합시다. 자 해볼게요. 와 선생님 이것도 어떻게 하나요? 잘하면 되지 뭐. 뭔데? 차지파 먼저 하죠? 사실 먼저 합시다. 자, A. 자,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의 여집합 교집합 A 합니다.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야, 드모르간, 드모르간, 드모르간 다 바꿔주죠, 그죠? 써볼게요. 쓰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너집합, 합집합, B. 야, 정신없다고 뭐 하시면 안 돼, 얘들아. 요 기호에도 반대하면 안 하면 안 돼. 다 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야, 이제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들어가는 거야. 자,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 땅, 땅, 뭐예요? 말로 해봐. A 여집합이랑 A랑 겹치는 건 있어, 없어? 없지, 공집합 되는 거지. A랑 교집합 B야. 그건 쓰시면 되죠. A 교집합 B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하셔야 돼? 합집합 쓰시면 되겠죠? 공집합은 다른 놈과 아무리 합쳐봤자 그냥 흡수돼버리죠? 뭐가 되는 거야? A 교집합 B가 답이 되는 거죠. 뭐 두 번째 정답은 A 교집합 B가 답이에요. 됐지? 했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됐어? 그 다음 페이지 1번 가볼게요. 요 문제. 사장님? 찾았어. 자, 이제 문제를 잘 읽어라. 뭘 하는지를 모르고 따라가면 안 돼. 뭘 하라는지를. 이 집합이 정립을 다 하면 얘가 된대. 그러니까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는 뭐였어? 이거 정리하면 뭐야 물어본 거지. 지금은 이거 정리하면 얘야 알려줬어. 어, 그렇구나. 그 선생님, 이거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자, 어떻게 하냐, 잘 들어. 일단 하는 거 똑같이 풀어야 돼. 왼쪽 좌변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 그러니까 하는 거 똑같이 풀어야 돼. 좌변을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가십니다. 자, 보시면 좀 머리 좀 써볼까, 얘기들? 얘들아, 얘는 건들 게 있냐 없냐, 얘들아. 잘 생각을 해봐. 이런 얘기 안 해줄까? 오늘이 시험 전날이야. 근데 이 문제가 집합에 막혔어. 이거 하나 하고 30분, 1시간을 뺄때 내면은 망하는 거야. 내일. 내일 시험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날 집합 문제는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스타일의 시험 걸리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계산이 할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이해를 해야 되겠단 말이야. 계산을 다 해도 하나씩, 하나씩. 시험이 무지 걸려. 건들지 마. 내가 그래도 건들 게 없어. 그럼 봐, 이제. 아이, 쌤! 내 눈에 이게 보여요. 요게 보여요. 자꾸 건들려 보여요. 건들고 싶어요. 뭐 하시면 돼? 차집합 성질. 드모드가 나중에 차집합 성질. 그럼 얘를 뭘로 고쳐요, 여러분들? 교집합으로 바꾸시고. 따라오니? 따라와. 해놓고 A 여집합, 교집합, B 해놓고 여기에 뭐 쓰시면 돼? 여집합 기호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짓이 뭐야, 얘들아, 우리가? 요거를 뭐 하시면 돼? 드모르간 하시는 거야, 이제. 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하시는 거야. 들었어? 그 다음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따라 물으면 안 돼. 할 때 자동으로 주주주 나오는 거야. 이거 해놓고, 불러. A, 합집합, B, 이렇게 바뀌잖아. 아, B 여집합. 맞니? 됐어? 다 반대로 바뀌었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해? 선생님 뭐해? 얘랑 이렇게, 얘랑 이렇게. 무슨 법칙? 분배 법칙 할 거야? 됐어? 자, 합니다. 그러면 아니, A 합집합 B 교집합 A. 됐죠?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다시 A 합집합 B, 그 다음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서 표시해 주고, 얘랑 얘랑 뭐 하시면 돼? 합집합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분히 앞에 걸 할 거야. 자, 우리 흡수법칙 생각을 해보자. 합집합에다가 AB 합집합에다가 A를 겹쳐버리면 뭐가 바뀌어? 당연히 A로 바뀌죠, 그죠?
그죠? 요런 게 좀 직관적으로 되시면 좀 산소가 빨라질 거고. 자, 그럼 예를 볼게. AB 합한 거에서 교집합, 비교집합이 혹시 뭔 소리지? 잘 봐. A 합집합 B에서 B 여집합 겹치는 거야. 그럼 또 여러분 눈에 보여줘야 돼요. 야, 이거 뭐였는데, 이거? 아, 이거 뭐였는데? 차집합 품질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그럼 뭐야? 이게 A 합집합 B지? 어? 이게 B잖아? 여기서 B를 빼라는 얘기잖아. 그럼 B를 쏙 빼면 어디 남아요? 이 부분만 남잖아. 됐어? 이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란 말이야. 이해 갔지? 이해 돼, 안 돼? 되죠? 그럼 어떻게 써줄 수 있어, 이거? 선생님, 이거를,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응? 이거를 집합을 어떻게 표현해? 그렇죠. A, 차집합 B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 뭐 하는 거야, 얘들아? 합치래. 그럼 선생님 합치면 어떻게 합치게 생각해봐. A 차집합 B가 이거야. 얘랑 A랑 합쳐버려. 그럼 뭐가 돼? 그렇죠. A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왼쪽을 다 정리를 했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A가 나온 거야. 선생님, A가 나왔어요. 그럼 우변이 뭐야? A 합집합 B래. 선생님, 그럼 A가 A 합집합 B랑 같대요. 이거 갖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가 더 큰 거야? A야, B야? AB 합치면 A래. A가 B를 머금어야 가능한 일이지? 이해하니? 아, 그렇구나. 이제 이 그림에 해당되는 거를 보기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1번 틀렸지? 2번 틀렸지? 3번 틀렸지? 4번 틀렸지? 마지막 5번이 뭐야? 맞는 거죠? 부분 집합에서 큰 집합을 뺄 수는 없잖아. 그지? 정답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오늘의 라스트 문제 갑니다. 자, 방금 했던 문제 한 번만 더 연습하면 생각하시고, 칠판 집중해서 보시고요. 오늘 마지막 집중 갑니다. 다시 보세요. 한 번 더 연습. 한 번 더 연습하는 거야. 해봐. 아, 선생님, 요거예요. 요거 좌변을 정리했더니 얘가 공집합이 되네요? 어, 그래. 그러면 좌변이 좀 무식하게 보이니까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하자. 자, 먼저 얘가 거슬려. 맞지? 차집합 품질 때문에 계산하시면, 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 바깥에 여집합. 따라오죠?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있는데요? 아니, 차집합이 또 있어, 선생님. 또 바꿔. 어떻게 하면 돼? 또 교집합, B에 뭐 하시면 돼? 여집합 하시면 되겠죠? 차집합 품질 외워졌지? 자, 왼쪽만 계속 정리합니다. 왼쪽만 계속 정리하시는 거예요. 봤더니 뭐가 보여? 이게 보이지 않니? 얘들아, 연산기호가 졌더니 다 갔니? 아니잖아. 아니잖아. 왜 그래? 왜 낚여? 이거 안 했잖아. 드모르가 안 했잖아. 해야지. 하셔야죠. 자, 드모르가 정리하고 나와야 돼? 어떻게 돼? A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될 것이고 교집합 B의 여집합. 각 단계에서 무슨 법칙을 써먹는지 다 메모하시고요. 이제 뭐 하는 거야? 그 다음 단계 뭐해? 우리는 얘랑 이렇게 한번, 얘랑 이렇게 한번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럼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따라와. 따라와. 그 다음 뭐 하면 돼? 합집합 해놓고 얼마야? B 교집합, B의 여집합 되겠죠. 했으면 이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 요거 내포, 아주 복잡하게 내포봐. 얘를 먼저 볼게. 얘가 더 쉬우니까. B랑 B가 아니거나 겹치는 건 없잖아. 이거 공집합이야. 그럼 얘들아, 공집합이랑 어떤 놈이랑 합치면 그대로 얘는 의미가 없어지지. 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저기 꺼져. 그럼 얘가 답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지? 근데 얘가 좀 이렇게 좀 어려워 보여. 이렇게 해볼게. 이거를 다시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묶어버려. A 합집합, B 전체에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이거 되세요?
됐죠? 이게 자들성 다 한 거야. 근데 얘가 뭐 나왔대, 문제에서, 애기들. 공집합이 됐대. 응? 합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 야, 합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래. 그럼 무슨 얘기야? 전제집합 이거 했고요. 합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형 잘 모르겠어요. 얘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뭐 하시면 돼? 이렇게 하시면 돼. 잘 봐. 잠깐만. 잘 봐. 양쪽에 여집합 하세요. 이거 되죠? 뭐냐? 이거죠. 이거죠? 여기에 다시 뭐 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여집합한 거죠. 그럼 왼쪽 뭐가 돼요? 전체 집합 유됐죠? 오른쪽 뭐 돼요, 얘들아? A 합집합 B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된 거야?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 유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보기 편하지? 그럼 저거 찾는 거예요. 저거 찾아보세요.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여기서 멈추고 얼레를 하지 마시고요. 요 양쪽에 여집합 여집합을 이렇게 만들어 좀 편하다 얘기야. 오케이? 그 정답은 4번. 됐죠? 자,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 남았는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나머지 연산 법칙과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면 연산 끝나요. 오케이?